본 회장은 아주 실망했다. 책모자 회에 아직도 규칙을 무시하는 녀석이 있을 줄이야. 페이솔과 아비스, 이 두 사람은 책모자 회의 배신자다. 배신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두 눈 크게 뜨고 똑똑히 보거라. 시작해라 아비스. 네 손에 바늘을 녀석의 머리에 꽂고 통국의 물을 한 방울씩 흘려넣는 거다. 한 방울 한 방울씩 모든 물을 다 흘려넣기 전까지 멈추지 마라. 미안해. 괜찮아. 난 버틸 수 있어. 닥쳐라! 누가 말해도 된다고 했지? 내 규칙은 절대적이다. 감히 이 원칙을 깨는 자에겐 엄벌만이 기다릴 뿐. 적당히 해, 두지에. 네 오만한 목소리에 구역질이 날 정도라고. 공장님이잖아! 라이오슬리. 라이오슬리. 올 거란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이야. 결국 마지막까지 내 뜻을 이해하지 못했군. 케이크가 그렇게 많으면서 나한테 한 조각씩 나눠주면 뭐 어때? 넌 나누는 것과 뺏는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것 같군. 게다가 넌 너무 역겨워. 위선 따윈 집어치워! 잊었나? 메로피디의 모두는 죄인이다. 전부 멸시받아 마땅한 쓰레기들이라고! 그런 놈들이 벌 좀 받는 게 뭐 어때? 당해도 싼 놈들이잖아! 너도 놈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잖아. 메로피드 요새만 잘 돌아가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으니까. 유감인걸? 난 너처럼 인간을 물건 취급하지 않아서 말이지. 메로피드는 감금의 땅이자 다시 태어나는 땅이야. 이곳에서 나락으로 가라앉을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. 육체는 구속될지언정 정신은 늘 자유로워. 물론 죄인들은 잘못을 저질렀어. 그러나 모두 가족과 친구, 그리고 소중한 존재가 있는 인간이야. 과거를 반성한 후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는 본인에게 맡겨야 해. 하지만 넌 공포로 그들의 정신을 갉아먹었어. 더는 사고할 수 없는 노예로 만들었다고. 당해도 싸다니. 니까짓 게 뭔데? 엄청 화났나 봐. 내 오만함이 웃음나. 난 네 순진함이 우습구나, 라이오슬리. 역시 넌 너무 젊어. 진짜 메로피드를 좋은 곳이라 여길 사람이 있을 줄 아나? 아니, 결코 아니야.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없어. 네가 준 당근을 기억할 사람은 없을 거야. 죄인을 다루려면 채찍이 필요하다고. 하! 네가 조금만 더 늦게 알아챘으면 메로피드 요새의 경비장치는 내가 다 빼돌렸겠지. 신의 눈을 가졌다 한들 이 강력한 피조물들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? 입만 살았군. 그 하찮은 식견을 내가 박살 내주지. 피어라 축제 공수 경비. 이까지 부처 따위 나쁘지 않아. 바람과 함께 아차! 낙엽이 지는 게 안타깝도다. 아차! 아차! 하! 하! 아차! 헷! 자유롭게 아차! 구름이 숨고 기러기가 오네. 바람과 함께 지금 정멸의 시간. 공포로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다 여겼나? 그럼 어디 나한테도 공포를 심어보시지.
기고만장하기는 너 역시 죄인일 뿐이다! 죄인은 모조리 죽어버려! 그렇게 내가 무섭나? 총도 못 겨눌 만큼? 경고하는데 메로피디오스에서 사적인 폭력과 밖에는 금지되어 있다. 공작으로서 그 규칙을 어길 셈은 아니겠지.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네. 그럼 오늘부로 그 규칙은 폐지야. 메로피디오스에서 규칙은 그저 너희를 구속하는 도구일 뿐. 공작이 너희를 없애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어. 알겠나?